슬기로운 탁구생활 15편 성대한 원래회 레슨 2개월차 나의 실력은 다져지고 있는 걸까? 이제 롱으로 받아들일게요. 계속 드라이브 하세요. 롱은 커트 드라이브 한 번씩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하, 커트 타이밍은 왜 커트를 하는 거죠? 볼이 커트로 오니까 아 커트풀 드라이브가 되는 거네요. 롱과의 경기에서 꼭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건 이론일 뿐 드라이브만으로도 되는 거네요. 이제 아셨죠? 저는 롱과 경기할 때 내가 보낸 볼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았어요. 드라이브가 답이라고 하고 싶네요. 코치님의 얘기에 정원이 형의 드라이브 예찬이 떠올랐다. 그러나 계속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니 오늘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하나 배우며 나의 탁구 이론과 나의 탁구 실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레슨이 끝나자 간장님이 부르신다. 총무님, 신입 회원이신데 인사해요. 어제부터 나오셨는데 총무님이 안 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총무 한정호입니다. 회장님, 새로 오셨다는데요. 아하, 난 어제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김인표입니다.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니 이번 원래는 좀 거하게 해야겠는데요. 잘 치시네요. 신입 회원 김인표 형님은 패널더인데 제법 잘 치시고 빠르다는 걸 느꼈다. 회사 다닐 때 선수 출신 직원한테 잠시 배웠어요. 어쩐지 잘 치시더라. 전 이제 레슨 2개월 차예요. 총무님, 끝나고 이 앞 편의점에서 음료 한잔 해요. 새로 오시며 먼저 음료 하자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앞에 듀스11으로 가시죠. 탁구장 앞 편의점으로 회장 명철 형님과 같이 가서 음료를 마시며 탁구 이야기가 펼쳐졌다. 탁구는 부스가 있어요. 처음 오셨으니 희망부이시고요. 저희는 5부인데 희망부보다 한 부스 높은 거예요. 회사에서 탁구 칠 때 나름 고수였는데 여기 오니 총무님에게 이전 받고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 오면 다들 느끼게 되는 무림의 벽이죠. 저희 또한 그 경험이 있고요. 아까 인사할 때 총무님이 원래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매월 3주차 토요일 3시부터 회원들 모두 모여 리그전을 하고 우승하면 상품도 주고 저녁 먹고 술 한 잔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하네요? 네, 형님도 오세요.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럼 신고식인데 저녁 협찬을 할게요. 선뜻 저녁 먹고 술 한잔 한다는 얘기에 신고식 얘기를 하신다. 아니요, 무슨 신고식이요. 재미있게 운동하고 헤비거더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시상품을 준비할게요.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형님 성의라고 생각하고 조그만한 거 하나 협찬받아 경품으로 쓰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인포 형님과의 첫 만남은 동호회 운영과 원래의 준비 얘기를 하며 앞으로의 인연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인포 형님이 오신 후부턴 운동 후 음료 마시며 남자들의 수다 시간이 생겨 매일 늦게 들어갔더니 한마디 쏘아붙인다. 얘기했잖아. 새로 오신 인포 형님이랑 음료 내기로 음료수 먹고 오느라 그렇지. 음료 먹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냐? 음료 먹으며 인생 얘기, 탁구 얘기 하다 보면 한 시간도 부족해. 이제 더 늦으면 나 먼저 잔다. 알았어. 빨리 오도록 할게. 인프 형님의 오신 후로 승부욕을 상승시키는 음료수 내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를 본게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회원들과 돌아가며 게임을 하고 마지막엔 음료수 한잔할 회원들끼리의 리그전이 펼쳐진다. 승부도 중요했지만 운동 후 음료수 한잔과 우리들만의 수다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인표 형님과의 불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운동을 마치고 매일 음료 한잔을 마시며 개인일 탁구 얘기와 동호회 얘기를 하며 두터운 인연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총무, 내일 원래인데 내일 오전에 우리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임표 형님이 경품 협찬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한총무 집과 가까우니 1시쯤 와. 내일 근무하세요? 아니, 일이 잠시 있어 사무실에 나가 있을 거야. 네, 내일 1시에 가겠습니다. 주일에 달콤한 늦잠과 아점을 챙겨 먹고 임표정님 사무실로 향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이게 다 뭐예요? 사무실과 물류가 구분되어 있었고, 물류센터에 있는 많은 제품들을 보고 난 놀랐다. 판매하는 제품들이지. 엄청난데요? 회원 몇 명이나 참석하지? 네, 한 15명에서 16명 될 거예요. 그럼 이건 우승 상품, 이건 준우승, 이건 참가상, 행운권 경품까지. 이걸 다 협찬하신다고요? 하나만 하신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씩은 받아가야지. 나들 출력해 놓았으니 상품마다 같이 좀 붙이고 바로 출발하자. 이렇게 디테일하실 줄 몰랐네요. 우승, 준우승, 최우수 선수 라벨을 출력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말대로 거한 원래회가 될것 같은데요. 거하긴 내가 협찬한 거라 말하지 말고. 회계와 이런 협찬권은 정확히 공지해야 총무가 욕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원래회는 템전으로 진행되었다. 자,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승은 A팀. 주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생활용품을 드리겠습니다. 와, 나 저거 필요한데. 우승을 못한 영원너님이 주부답게 생활용품에 욕심을 낸다. 준우승 B팀. 주방용품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자, 이제 행운권 추첨입니다. 이거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장영은, 와! 준우승으로 우승 상품을 놓친 영훈누님이 행운권의 행운으로 욕심내던 우승 상품까지 받아간다. 영훈이는 우승 준우승 상품을 다 받아가네? 옆에서 셈이 나는 듯 경희누님이 얘기한다. 푸짐한 상품과 뒤풀이로 성대한 원래회가 끝나갈 무렵 회장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원래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단에 있는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모두 승급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란 동호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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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협찬한 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동호회 밴드에 회비 사용 내역과 협찬 내역을 공지했다. 사실 내가 얘기 안 했어도 누가 협찬했는지 알수 있었을 것이다. 전지적 구독 직전. 행사 협찬의 따뜻한 마음은 협찬하지 못한 회원의 부담이 될까요? 16편 숨 막히는 승부. 5월 27일 금요일 18시에 찾아옵니다. 팀 응원단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